안녕하세요. 상공인수 한자 자격 취득 전략을 담당한 백광호입니다. 저는 현재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공인수 한자를 담당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상공인수 한자 개발진으로 참여를 하고 또 현재 다양한 한자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여러분이 알아볼 것은 상공인수 한자 시험의 검정 개요 및 특징, 그리고 상공인수 한자의 검정 기준, 그리고 합격 기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합격 전략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공인수 한자 시험의 개요입니다. 여러분들은 한자 자격 시험을 왜 보시나요? 최근 들어서 이 국제화, 세계화의 관심이 서구 중심에서 동아시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한자 문화권, 홍콩, 일본, 대만 등의 한자 문화권에 대한 관심도 늘고 그들의 국제적 소통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한자 구사 능력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자 자격시험이 다양한 시기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왜 상공인수 한자를 봐야 할까요? 상공인수 한자 시험은 몇 가지 주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자 쓰기 능력이 아니라 한자 읽기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국의 많은 기업들을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유일한 한자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한자 공인 급수에 비해 국가 공인 급수 배정 한자가 비교적 숫자가 적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에 대한 관심, 또 한자 시험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서 점차 증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는 신문 기사처럼 취업난에 자격증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네요. 또한 이른바 3대 취업 자격증으로 불리는 시험들, 컴퓨터 활용 능력, 무역 영역, 그리고 한자 자격 시험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험들에 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상공회의소 한자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의 특징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 경제단체가 주관하는 유일한 한자 검정 시험이라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는 공인증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인자격관리자는 대한상공회의소이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공인자격증이 나갑니다. 특히 상공회의소 한자는 국가공인이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상공회의소 한자 3급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밑줄 쫙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상공회의소 한자의 3급 시험에 도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의 특징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업들은 한자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을 자기 회사 입사 시험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상공회의소 한자는 기업 위주의 실무 능력을 위한 한자 읽기 능력을 평가합니다. 특히나 여타 한자 자격 시험에 주관식 평가가 많은데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은 100% 오지선다형 객관식 평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에 있는 박스는 타 기관 한자 시험입니다. 비교적 응시생들이 많은 기관의 시험인데요. 시험에 보시다시피 한자 쓰기 능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공회수 한자 시험은 오지선다형으로 한자의 읽기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공회수 한자 시험의 특징 세 번째, 상공회수 한자 시험은 한자, 어휘, 독해의 영역별 구분된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한자 영역에서는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낫 글자의 의미나 뜻을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휘 영역에서는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자로 된 한자 어휘의 발음, 도금이라고도 하죠. 또 그 어휘의 뜻, 그리고 뜻이 같은 한자어 등을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역인 독해에서는 최소 단위인 문장 내지 문단에서 사용된 한자어를 문맥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의 검정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의 3급을 도전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참고로 2급에서는 한자 능력 수준에 따른 기준에서 알 수 있다시 상급의 한자 능력 수준을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자 또한 1800자가 아니라 3301자의 한자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공회수 한자 시험의 검정 방법입니다. 상공회수 한자 시험은 크게 고급과 중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3급은 중급에 해당합니다. 고급과의 차이점은 문항수에 있습니다. 고급 시험은 한자 50문항, 어휘 50문항, 독해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급의 시험의 경우 중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자 영역이 40문항, 어휘 영역이 40문항, 독해 영역이 40문항입니다. 그래서 고급에 해당하는 문항이 시험에 비해서 부담이 조금 덜하다고 볼 수 있죠. 상공회수 한자 시험의 합격 기준입니다. 상공회수 한자 시험은 토익 체제의 점수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1급, 2급, 3급이 각각 한자, 어휘, 독해로 나뉘어 있는데요. 과목별 점수가 부여됩니다. 즉 한자 영역의 만점과 어휘 영역의 만점과 독해 영역의 만점이 각각 존재하고 그 총합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여기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알아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밑줄 쫙 그어져 있죠. 상공회수 한자 시험은 총합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만 또 하나 과목별 과락 점수가 존재합니다. 즉 과목별 합격 점수라고 해서 3급의 한자 영역의 예를 든다면 만점이 160점인데 60% 이상인 96점 이상을 취득해야 과목별 과락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 합격 기준이 1급에서 5급의 경우 합격 점수는 1급의 경우 만점에 90%, 2급과 3급의 경우 만점에 80%, 그리고 국가공인은 아니지만 4급과 5급의 경우 만점에 70%를 맞아야만 합격이 가능합니다. 과목별 최소 합격 점수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당 60% 이상의 득점을 해야 합니다. 자, 수험생들이 또 유념해야 될 사항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밑줄 쫙 그어져 있죠. 상공회수 한자 시험은 과목별 배점이 차등이 있습니다. 즉 한자 영역은 한 문항당 4점, 어휘 영역은 한 문항당 6점, 독해 영역은 한 문항당 8점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한자, 어휘, 독해 영역 중에 어느 영역에 중점을 두어서 시험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한자의 두 배의 점수를 부여하는 독해 영역에 중점을 두어서 시험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격해야 될지를 문제 유형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 영역입니다. 한자 영역의 경우는 4점의 배점을 가지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면에 보이는 필순, 어휘, 획수, 부수, 짜임 이 네 가지는 비교적 초급 수준의 한자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수험생 여러분들이 쉽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유형은 필순의 경우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원칙들을 잘 파악하고 부수의 경우는 재부수라든가 그 부수가 약간의 특징이 있는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 영역에서 뜻을 묻는 문제입니다. 한자는 한 글자당 하나의 뜻이 아니라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에 맞는 한자나 뜻이 비슷한 한자를 대비할 때는 한자가 가진 두세 개의 주요 뜻, 즉 사전을 봤을 때 그 사전에 나와 있는 뜻 가운데 1번부터 5번 사이에 있는 뜻들은 충분히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길장, 길다라는 뜻의 장자의 경우 길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 길다라는 뜻의 장자가 자라다라는 뜻도 있고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음을 함께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휘 영역입니다. 어휘 영역은 한자 어의 뜻이나 도금 그리고 발음이 같은 한자 등을 묻는데요. 특히 여기가 주요한 포인트인데요. 음이 같은 한자 또 여러 개의 음을 가진 한자는 이 유형 자체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 두 영역의 시험들을 대비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문제 기출문제 모음집을 어디서 구할까요? 상공회의소 한자 홈페이지에 가면 여기서 보듯이 학습용 문제 모음집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학습용 문제 모음집에 보면 발음이 같은 한자를 이렇게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한자만 수험생 여러분이 숙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음이 다르게 발음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용 문제 모음집에 음이 다른 한자, 여러 개의 음으로 읽히는 한자들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137번을 예로 든다면 나쁘다라는 뜻의 악인데요. 이 악이라는 글자가 미워하다, 싫어하다라는 뜻을 가질 경우 음이 오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알아둔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유형에 따른 합격 전략 세 번째, 독해 영역입니다. 독해 영역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점이 8점의 배점을 문항당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특히 문장 내에서 사용되는 한자어의 뜻이나 문단 내에서 문맥에 맞게 다르게 활용되는 한자어의 뜻을 충분히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소개된 문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장 속 틀린 한자어 고르기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죠. 다음 문장에서 한자어의 한자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오랜 기간 무명 시절을 보낸 그는 오디션을 통해 신곡 발표의 기회를 얻었다. 여기에 보시면 4번에 신곡에 새로운 신자로 되어 있지 않고 친할 친자가 되어 있습니다. 양친 또는 뭐 친부모 할 때의 친자인데요. 이 친자가 문항에서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이처럼 문장 속 틀린 한자를 고르는 문제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구별하거나 도금은 같지만 뜻이 다른 한자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처럼 수험생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이 친자를 눈에 익숙하게 신곡 발표의 기회를 얻었다 라고 읽음으로써 정답을 찾기가 힘든데 신자와 친자가 글자 모양이 다르다는 것, 또 뜻도 다르고 음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면 충분히 이러한 문항을 풀 수가 있겠습니다. 독해 영역의 또 다른 문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속 어구의 한자 표기.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나 어구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낸 한자 또는 한자는 어느 것입니까? 라고 하고 있네요. 우리는 평화를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고 원한다 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고 원한다는 뜻을 가진 한자를 고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인데요. 정답은 5번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2번으로도 많이 오답, 그러니까 체크를 했는데요. 그 이유를 출제위원들이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2번의 염원도 생각할 염에 뭘 원이니까 수험생들이 읽을 때는 염원으로 읽혀서 정답이 염원 2번이구나 해가지고 푸른 것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장 속 어구의 한자 표기를 묻는 문제는 한자 도금이 바르면서 또 문맥에 적절한 뜻을 가진 한자를 고를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고 원한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가 염원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답지 2번에 염원을 고르면 문맥에 맞는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문맥에 맞는 한자어는 5번 생각할렴 바랄원을 써서 간절히 생각하고 원한다라는 뜻에 맞는 한자어를 골라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자 어휘 독해의 영역별 합격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는데요.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 합격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중요한 것은 국가공인급수인 한자 3급에 도전해서 합격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화면이 잘 보일까요? 이 학생은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급에 도전했는데 5급은 어렵지 않게 취득했지만 국가공인급수를 도전하려다 보니 의외로 쉽지 않아서 대비책을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를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5개씩의 한자를 꾸준히 외우면서 유의어와 반의어, 사자성어 등을 함께 정리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1학년 겨울방학 때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을 취득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3학년이 되어서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에 붙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직업 기초 능력 평가로 한자를 읽을 수 있느냐, 즉 한자 자격 시험 또는 한자 실력을 평가한다는 것을 알고 1학년 때 땄던 한자 3급 자격증을 제출하여서 합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학생은 국내 모 대기업의 입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을 굉장히 고맙다고 느꼈는데요. 그 시험에 나왔던 유의어, 반의어 또는 사자성어 같은 것들이 대기업의 입사 시험에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어서 어렵지 않게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2018년에 진행된 국내의 모 기업 신입 행원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요. 물론 이 학생이 열심히 해서 합격의 영광을 안았기도 하겠지만 1학년 때부터 준비했던 한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은 우리가 특징에서 알아봤듯이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 위주의 읽기 능력을 평가하고 또한 100% 객관식 시험을 치르다 보니 학생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준비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의 시간이 되어가네요. 이 시간에 알게 된 것은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의 개요,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의 특징,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의 검정 기준, 합격 기준, 합격 전략 등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응시 급수, 아까 여러분들이 밑줄 쫙 했던 중요한 사항 네 가지가 다시 한번 강조되어 있네요. 먼저 응시 급수, 국가 공인 급수 중에 가장 낮은 급수인 3급에 도전하라고 여러분들께 안내하였습니다. 1급, 2급, 3급이 있지만 3급에 도전해서 합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것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필기 시험을 볼 때 좋은 점수로 붙건 나쁜 점수로 합격하건 합격이 똑같다는 결과를 가져온 것과 유사한 이치입니다. 두 번째, 배정 한자입니다. 타 기관에 비해 상공회의소 한자의 국가공인인 3급은 중고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로 이루어진 일상 한자어가 시험에 주로 출제됩니다. 일상적인 한자어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합격 기준입니다. 과목별 합격 점수가 있다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급 한자 과목을 예로 들었는데요. 3급 자격 3급 급수에서 한자 영역은 160점 만점이지만 60%에 해당하는 96점을 얻어야 과락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자 영역에서 90점을 맞고 나서 총점은 합산했을 때 합격 점수에 들었다고 한들 불합격이 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서 비교적 고르게 한자 영역, 어휘 영역, 독해 영역을 고르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합격 전략이네요. 문항 유형에 따른 합격 전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음을 가진 한자의 경우 나올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한자를 외우기보다는 여러 개의 음을 가진 한자를 학습용 문제 모음집에서 찾아서 그것들을 꼼꼼히 파악하고 암기해두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과목별 배점을 고려하기로 했었지요. 한자는 4점, 어휘는 6점, 독해는 8점. 즉 한자에 비해 독해는 2배의 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 영역에 훨씬 더 집중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의 합격 전략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영과휴 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의 영자, 구덩이 과자, 말리을 이자, 뒤 후자, 나아갈 진자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 구덩이를 만나면 그 구덩이를 먼저 채운 뒤에 아래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영과휴진이라는 말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차근차근 무언가를 뛰어넘지 말고 차근차근 꾸준히 준비하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은 기업 실무 및 취업을 위한 한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영역별로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영과 이웃 지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보태고 싶은 것은 한자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한자 자체에 흥미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한자 자체에 흥미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한문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자와 한문은 다가오는 시대에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을 준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그 자격증을 바탕으로 대학에 있는 한문교육과에 들어와서 한문교사도 될 수 있고 한자 지도사도 될 수 있고 인성교육 지도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이 회사에 입사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제2의 인생 또는 추후에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